네, 불기둥입니다. 우리 제자님들 주말에 쉬시면서 불쌤이 영상 3개나 연달아서 이렇게 준비해서 올려드리니까 새록새록 공부 좀 많이 하게 되죠. 사부도 좀 개인 시간을 가지려고 이번 영상을 끝으로 좀 쉬겠습니다. 뭐랄까. 이두 번째에서 박스 중심선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한가를 드시고 싶지 않아, 상한가. 그죠? 그래서 상한가는 상한가를 부른다. 그런 비측에 의해서 여러분들 최근에 상한가 간 놈들 중에서 그 주식이 살아있는가, 뒤졌는가, 좋은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박스 중심선, 여러분께 교육한 박스 중심선을 가지고 좀잘 눈여겨봐야 된다. 아직은 파동이 남아있겠다. 그런 것들을 이 박스 중심선 하나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돌려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요. 상한가는 하루에 극에 달한다고 했죠. 기세가 극에 달할 때 나오는 게 오늘은 금요일날은 5개가 나왔죠. 그래서 5개가 나왔고 뭐 우선주나 스펙지 같은 거는 뺍니다. 그리고 5개가 나왔는데 많이 나온 편이죠. 보통 1개에서 3개 정도 나올 때가 많고 그리고 조금 나오는 날은 5개 나오기도 하죠. 금요일날이 5개 꽤 많이 나왔어요. 나온 종목들이 뭐겠어요? 딱 보면은 시장의 중심주. 중심주는 뭐다? 사부가 늘 강조드리는 52주에서 터진다. 52주. 그리고 창공 요거에서 상을 보고 싶다면 이걸 파야 된다. 이 기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섹터가 이제 건설, 그죠? 중소형 건설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원전. 그 두 개 공통점이 뭐죠? 대선 후 20대, 20대 정책주죠, 정책주. 그죠? 그리고, 디지털 정부, 그죠? 디지털 정부. 정부 관련해서도 데이터 솔루션에서 총 원전, 그리고 건설, 그리고 데이터, 디지털 정부. 요 자체가 다 뭐죠? 정책주, 정책주. 그럼 정책주가 계속해서 팡팡팡 요 안에서 순환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펴겠다고 했을 때마다 팡팡팡 터지는 놈들이 준비된 놈들이 터지게 돼 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테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이 들어왔다. 물이 들어왔고, 이게 올한해 상반기에 굉장히 훌륭한 놈들이 나오게 돼 있다. 만약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굉장히 집중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좀 상간 것도 뭐 포함이 되지만은, 어차피 상 갔으니까 박스 좀 위에 있으니까 상을 갔겠죠. 돌발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빼고,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상간 놈들 중에서 이제 박스 중심선 아래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이런 거를 뭐 상간 곳마다 맨날 모아놓기도 힘들죠. 그죠? 근데 검색기를 딱 켜놓으면은, 아, 불쌤 눈이 좀 집심해가지고, 이 부분만이 준비가 되고, 그거를 순간순간 굉장히 많은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금세 찾아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좀 메모를 해 두시고, 아니면 모아 두시고, 아니면 하루하루 한땀한땀 이렇게 정립해 두시고, 그랬다가 모아서 체크하는 것도 좋은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박스 중심선 아래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곳이 파동이 좀 아무래도 좀 좋겠죠? 그죠? 눌림의 깊이가 깊을수록 위에 저항 때문에 돌파해야 될게 새롭게 돌파해야 될게 많습니다. 그러나, 상한가 시연 후에, 그죠? 극에 달한 전 말봉 후에, 상한가 시연 후에, 이 폭이 박스 중심선하고 하한선이 있을 때 중심선의 위에 있다는 것은 이 세력이 아직도 여기서 뭘 하고 있다?
관리를 해주고 있다. 요런 시기에 아직도 포함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관리가 끝나고 재차 여기서 신고가가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온다면은 돌파봉이 나온다면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새롭게 1, 2, 3 파동에 이어질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 중심선 우에 있는 종목들 중심선 우에 있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 모아놨다가 어떤 놈들이 재차 시동을 거는지 그래서 항상 이런 준비를 해 두시라. 그리고 요 아래 있는 놈들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박스 중심선 아래 있는 놈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30일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박스 중심선 아래 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노선에 그 이평선이 있어요. 불샘만에 보는 이평선인데 그거 위에 아직은 존재한다. 그래서 요 주식도 많이 눌려 있지만은 마지막 추세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구간에 있진 않다. 아직은 언제든지 양봉 올라서는 양봉 하나면은 다시 추세를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직은 마지노선 추세선 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여기다 이제 지금 나온 검색에 도출된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오늘 상간 거니까 상한가가 간 놈들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만요. 상한가가 도출된 놈들이죠. 그래서 유아공영, 한신기계 뭐 이런 거 다 52주이기 때문에 52주죠. 52주. 그죠? 52주. 그죠? 52주. 일진파 52주죠. 저 완봉들. 그죠? 52주. 그죠?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20신고가입니다. 근데 뭐가 됩니까? 이거는 창공선을 뚫은 첫 봉이기 때문에 내일 요 가격을 넘어서면서 바로 52가 돌출이 됩니다. 요 가격을 넘어서면서 돌출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잘 눈여겨보시고 LG세미켐은 점상을 간 종목인데 뭐 재료가 좋더라고요. 해에 있는 바닥에서 인전 정책을 안고서 중소형주 건설주로서 올라온 거고 자 그거 말고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한가 가는 분들 이제 박스 중심선 위에 있는 종목도 이겁니다. 이거 이것들이 지금 신원조합개발이 어제 상을 갔죠. 상을 갖고 갭이 뛰었는데 현재 이 주식은 아직은 살아있죠. 왜 살아있느냐면은 지금 2차 피복가 피복으로 저항을 받았죠. 그죠? 저항을 받고 뚫고서 날아갔고 그죠? 저항을 받았는데 저항 위에서 스타트가 됐고 저항 라인에서 그대로 꼬리가 나왔다. 역할했다. 그래서 이것은 요거를 이 피복 저항란을 웅자리를 놓고 만약에 요것에 대한 지지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살아있는 거고 만약에 요게 이탈시는 밑에서 올라오는 박스 중심선 그리고 하한선 여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 밑에 기준값이 있었으면은 기준값을 대입하면 되는데 기준값이 저 상단에 있고 창공도 상단에 있기 때문에 이건 내려오는 그래서 중심을 잡는 요 기준값을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올라오는 창공 라인 그 박스 중심선 이런 것들이 훗날에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대기를 하는데 이거 눌렀을 때 이기고 요 피봇 2차 저항을 계속해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것은 다시 도출할 수 있음 여기까지 재차 뻗어나갈 수 있는 확률도 있다. 그래서 요 선을 중심을 잡고 보시라. 요 선이 피봇 2차 저항인데 이거를 좀 깊게 했어야 되는데 여튼 이해되시죠? 요 선 STS 엔진입니다. 상을 갔죠? 상을 가고 쭉 뻗어서 눌림을 줬어요. 눌림을 줬는데 요게 박스 중심선 그리고 창공란을 건드리고서 다시 여기를 올라타는 현재 지금 올라탔습니다. 거래량 좀 부족한데 요 주식이 다시 가려면 뭘 해야 돼요? 1차적으로 다시 피봇 2차 저항을 돌파하는 게 확인이 되는데 아직은 살아있다. 그냥 눌렀다가 박스 저항선을 눌렀다가 다시 올라탔죠? 그죠?
올라타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밑에서 절대 못 갑니다. 다시 가려면 다시 올라타야 된다. 올라탔거나 올라타서 이 여기서 위지되는 것을 확인 계속 해주고 해줘야 된다. 일단 올라탔고 이것은 다음 차례는 이걸 올라타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 여기 매물이 좀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돈도 저점 높여가는지 박스 중심선을 기준으로 잡고 높여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됐고 다음에 어떤 그림이 나올까? 근데 여기 보면 투자 과열 예고가 붙어 있죠. 과열 예고가 붙은 곳은 쉽게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 이 주식이 눌린다면은 기준선까지 대기를 타는 게 현재 지금 꼬시고 있지만은 이거는 아직까지 그림이 완성이 다 이런 식으로 박스 요런 때가 좀 더 현실적 있는 패턴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약간 그림이 지저분한 상태에서 올라타 있기 때문에 점수를 좀 낮게 준다. 지금 한국선재입니다. 한국선재 또 이것도 과열딱지가 붙어 있죠. 과열딱지가 붙어 있는데 이것도 이거는 좀 약간 유형이 괜찮죠. 여기서 우회 상단에 뭐가 있어요? 창공 있죠. 창공 있는데 일단 창공 근처까지 갔다가 눌림을 줬는데 현재 이제 박스 중심선이 현재 이제 받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현재 지금 요것을 박스 중심선을 중심을 갖고 계속 요거를 이렇게 갖고 저점을 요거 올라가는 요런 양봉이 나오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요 그림에서 바로 치고 간다면은 창공 돌파 창공 기법으로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요것이 박스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박스 중심선을 요거 이격을 요까지 둬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2차 피봇을 돌파해서 창공을 두드리느냐 요거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야. 현재 지금 이게 1봉 1파 2파죠. 2파가 어디까지 유지되는 거 여러분도 박스 중심선을 놓고 보는 거야. 놓고. 근데 만약에 이 주식이 내려오는 이걸 만약 이탈했을 때 내려오는 이 박스 하한가 하한선 있죠. 하한선에 거래가 죽은 여기서 음봉이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런 거는 타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는 거래량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요걸 이탈하면은 버려라. 이해되십니까? 손절을 짧게 할 수 있는 기법이 나오는 거지. 원칙이 나온다. 여튼 현재로서는 요거까지는 아직까지 볼 필요가 없고 요 위를 지탱하면서 요런 다시 피봇 2차 저항을 나오는 요런 양봉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양봉이 나오느냐. 그렇게 된다면은 약간의 도전 그림이 될 수도 있다. 바이오톡스텍 요까지 간다면 등신되는 거고 이건 좀 이 12일간의 고점과 저점의 나누기 이게 우주순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박스 중심선과 하한선의 거리가 먼 겁니다. 이런 거는 좀 등락폭이 심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등락폭이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요 폭이 짧아요.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넓어진 것보다는 요거 이탈해버리면 잘못되면 몇 가지 그냥 흘러오기 때문에 폭이 세요. 물리기가 쉽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박스 중심선을 놓고 이탈을 시도했지만 다시 이렇게 누군가 관리해서 올려놓은 상태다. 그래서 지금은 박스는 우회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 잡고 살아있음을 관리하는 애가 있다는 것을 아직은 표현해주고 있다. 그러나 요 친구 가려면은 1차적으로 박스 중심선을 유지해야 되고 2차적으로는 2차 피봇과 요거 있죠? 요거. 아직은 남극에 있죠? 그죠? 요 기준값, 세력값 위에, 세력선 위에 있는 기준값 위에 올라타야지만이 북극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요런 봉이 나오는지를 요 박스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체크해볼 필요. 요런 식으로 만나게 된다. 여기서 올라타는지. 요래야지만이 장기선을 뚫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야. 이 그림에서는 아직은 미완성이다. 그러나 현재 지금 뭘 할 수 있냐? 아, 배꼽은 아직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 맘스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보낸 다음에, 그죠? 상한가를, 근데 이거 맘스터치 저기, 저기죠? 개별 상장, 그죠? 자진 상패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살아있는데, 그림도 이쁘고 살아있는데, 이거는 좀 패스하겠습니다. 티 로보틱스 로봇주죠. 자, 창공 돌파하고 밀렸죠? 쌍바닥 내고 다시 상한가를 냈어요. 그래서 상공을 돌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상한가 물량을 잡고서 나간 거래량이 없죠. 그리고서
여기서 기준선에서 세력선에서 한번 부딪힌 후에 이게 하한선이죠. 하한선 이탈하지 않았죠. 이탈하지 않고 다시 지금은 여기서 뭐 박스선을 올려놓은 상태죠. 올려놓고 지금 이 창공에 좀 근접한 상황이죠.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로봇주가 살아있다는 거. 로봇주가 살아있다. 이런 거 하나만 딱 봐도 로봇주가 살아있구나. 왜냐? 로봇주 중에서 섹터 중에서 누군가 하나 상을 가면은 전체적으로 따라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근데 대가리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에 상을 보낸 애들이 아직 다 박스선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심주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섹터가 살아있다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완자리 투자리죠.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 창공선을 박스선을 타고 유지되면서 요거를 돌파봉이 나온다면 이런 건 어떤 봉이다? 여러분들이 좀 챙겨봐야 될 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런 거 잘 챙겨보시라는 거. 이런 거 그냥 배꼽을 꾹 눌러봤는데 깨구리 배꼽이 살아있다. 깨굴꼬굴 거리잖아 여기 지금 상황이. 그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이런 거 하나만 딱 봐도 아, 그 섹터는 아직 갈 날이 남아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야. 우리 같은 경우는 이해되십니까? ELW 같은 경우는 뭐 되게 복잡했네 하고서 지금 이게 하한선이죠. 하한선인데 잠깐 상한선 이탈했다, 하한선 박스선 이탈했다가 다시 지금 올라타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미완성인데, 이런 것도 일단 올라는 탄 거예요. 탄 건데 위에 지금 저항이 뭐가 있어요? 이런 건 아직 먼 얘기고, 저항이 뭐 피봇 2차 저항이 위에 있다. 이런 거를 올라타는지, 올라타는 이런 봉이 나오면은 지금 이 자리보다는 좀 더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자리보다는 그런 게 좀 더 비싸게 사도 저항이 없는, 좀 더 완성된 그림이 나오는 게 좀 더 빠른 진도를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기 전에 그냥 단순하게 이런 자리만서 계속 있다면은, 이런 봉 없이 있다면은 이건 언제까지 길지 모르고 다시 이탈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봉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깨구리 배꼽은 살아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공략 대상이 못 된다는 거야.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넥슨 GT입니다. 넥슨 GT 지금 창공에서 놀고 있죠. 놀고 있는데 52주 내면서 지금 눌림을 줬는데 이것도 지금 세력이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뭐 장대음봉 있는 것도 아니고 이탈을 시켰는데 지금 박스선과 박스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한선도 이탈하지 않았다. 이런 거는 현재 지금 위에서 놀고 있는데 위로 가거나 아니면 횡보하거나 밑으로 오거나 밑으로 들어오거나, 근데 이 친구가 밑으로 들어왔을 때 거래 없이 밑으로 들어왔을 때 하한선을 터치하고는 요 근방에서 음봉을 낸다면 여러분들은 단기적인 급소가 될 수가 있어. 단지 이때는 어떤 루틴을 둬야 되느냐? 이 하한선을 이탈하면 버린다는 그런 대응 루틴을 갖고 들어가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된다. 기법적으로. 자, 그랬을 때 여러 수를 보는 거예요. 여러 수. 일단 살아있는데 어떤 그림이 났을 때 기법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거. 근데 여기를 안 오고 이 친구가 옆으로만 계속 기는 거야. 옆으로 계속 끼면은 11선 간에 n분의 1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만날 수가 있다. 요때 요 지지하면서 요 피봇 2차 저항대를 다시 뚫는 그리고 양봉이 나온다면 급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략 대상이 단기적으로 될 수가 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이 계속 이어지는지. 일단 깨구리 배꼽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어떤 핸들의 변화에 따라서 전술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야. 일단은 관리를 환유해주고 있고 요것을 이탈하는가 지지되는가, 그리고 상한선, 저기 중심선과 하한선의 요 기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살아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넥슨 GT하고 넷게임즈하고 뭐 같은 한통속이죠. 그래서 넷게임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창공에서 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상을 갔죠. 상을 가고서 눌렸을 때 지금 들락날락 하는데 들락날락 하는 속에서도 이탈이 크게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현재 박스선이 살아있고 하한선도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현재 지금 나름의 이걸 넘어서지 못해. 피봇 2차 저항을 재차 양봉상을 종가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만은 요게 올라오고 있다. 올라오고 있으면 여기서 위와 아래요. 반드시 방향을 정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때 아래면은 밑에 내려 올라오고 있는 그 하한선, 박스 하한선에 대한 그런 거 이탈하는가를 여러분 체크해봐야 되고, 그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거래가 마른 상태에서 여기서 터치하고 만약에 다시 들어오르는 양봉이 나온다면 그런 거는 단기적인 급소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거를 지탱해 준 상태에서 여기서 이런 거 필요 없다. 내려올 필요 없고, 내려오면 그 기법을 쓰면 되고, 지탱해준 상태에서 여기서 잘 유지하다가 이런 식으로 요게 요 날짜일지 요 날짜일지 아무 몰라. 들어올지도 모르고 아래로 올지 우리가 결국 방향은 정하게 돼 있다는 거야. 방향이 아래일 때는 이 기법을 사용하면 되고 위일 때는 2차 피봇 저항을 뚫는 다시 양봉이 나온다면은 단기적인 종가 배팅 자리도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캔들의 위치와 그런 패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략 대상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로브로 봅니다. 로브로 뭡니까? 상 같죠? 상각 52를 뽑았는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관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로봇주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뭡니까? 아래 뭐가 들어왔어요? 이게 하한선이죠? 박스죠? 하한선. 그리고 이게 상승선. 자, 밑에 내려오면서 하한가 근처로 다시 끌어올렸어요. 누구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리가 들어온 상태에서 물량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쥐고서 박스 중심선 위에서 지금 도치를 계속 내고 있다. 이건 뭐냐? 계속해서 매도하는 힘과 사려는 힘이 균등한 게 도치거든요. 도치죠. 샛별형인데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방향성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 방향성. 근데 이때 박스 중심선을 기준으로 놓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금 보니까. 그죠? 그때 박스 중심선 만약에 여기서 잠깐 어떤 시장이 안 좋은 날 이런 식으로 음봉이 들어온다면 거래가 마른 상태라면 그것도 급소가 잠깐 될 수 있고 요거만 이탈되는 걸 보면 요거 만약에 빨간 거 요거 좀 파란 거 있죠? 요게 하한선을 이탈하면은 여러분들 그 주식을 보면 안 된다. 다시 올라타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박스 선과 중심선이 아랫방이 아니죠. 이게 안 꼈겠죠? 그죠? 꺾이면 조심하라고 했어요. 꺾이면 조심하라고 했어요. 요거 조심하라고 했어요. 근데 받쳐주고 있죠? 그 상태에서 여기서 양봉을 돈돈하면서 이거 지지하면서 요 2차 저항을 뚫는 요런 봉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공략 대상의 봉이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왜냐? 그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거를 만들어내는 세력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효성 OMB입니다. 효성 OMB 지금 살아있습니다. 박스선이 아직 이탈, 이거 안 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박스 중심선이 꺾이면 조심하라고 했죠? 아직 안 꼈겠죠. 일단 날카롭게 지금 면도날처럼 살아 올라오고 있고 박스 하한선도 지금 살아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현재 여기서 오는데 쉽게는 못 가죠. 쉽게 못 가는데 만약에 이걸 뚫는 선이 나온다면 한 차례 더 있겠고 근데 지금 이게 과열권이고 50이 좀 나왔지만 과열권이고 그런다면 이 친구는 여기서 숨 조절하면서 거래량을 줄이면서 올라오는 박스선을 기다릴 거다. 이해되십니까? 어차피 이게 평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오는 걸 기다리거든. 기다리면서 이거를 키스가 났을 때 여기서 방향을 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때 아래냐 위야. 아래인데 그 아래가 거래 없이 하루 아래로서 내 올라오는 뭐자 이게 박스 하한선에 거래가 없이 숨어 있는 봉일 때는 그거는 방향을 보는 여러분들 한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이 하한선 이탈했을 때는 이거는 질질 흘러내릴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관점에서 배웠으니까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이 위에서 놓는데 올라있고 여기서 다시 양봉을 내고 이런 식으로 피벗 저항, 2차 저항을 뚫는다면 이거는 52주가 재차 해당되기 때문에 시장은 좀 더 이쪽에 한 번 더 터닝이 도는 것을 확인을 하려 한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효소 OMB 같은 게 이렇게 만약에 52주로 계속해서 올라버린다면은 시장은 좀 어두운 거죠. 이게 왜냐면 그런 쪽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죠? 우려 관계로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판타지오 최근에 동전주에서 나간 건데 자 동전주에서 여기서 밑에서 돌고 있죠. 하한선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우주순이 심해서 그래요. 자 이때는 뭐냐 하한선까지 볼 필요가 없죠. 상한선 하나만 갖고 노리는 거예요. 상한선 하나 상한선이 아니라 박스 중심선 하나 지금 눌러놓고 눌렀죠. 그리고 이 박스 중심선에 나오니까 확 튕겼죠. 이게 박스 중심선 매매법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현재 지금 거래가 많아서 딱 키스를 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방향이 못 정해지면 안 된다. 왜냐면 이 밑으로 들어오면은 뭐 더 많이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되고 여기서 유지해야 돼. 여기서 양봉이 이거를 기준으로 잡고 이거는 이걸 대응루트로 잡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온다면은 뭔가 있나? 아직 살아있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미래생명자원 마찬가지로 효소 OMB랑 비슷한 케이스 먹거리 관련이죠. 그래서 지금 음식용 관련 그래서 지금 그 여기서 여튼 52주 나가고 박스 하한선을 안 깨고 갔죠? 안 깨고 눌러놓고 안 깨고 다시 날아가고 안 깨고 다시 날아가고 이게 인전 N차 파동 계속 하는데 하한선을 안 깨고 간다는 거 여기서 기법이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하한선은 내려오니까 올려 땡겼죠. 아직도 하한선 안 깼다는 거예요. 종가상으로 그죠? 안 깼죠? 근데 여기서 이게 꺾이는 거 여러분이 체크하면 되는 거야. 뭘 봐서 아직은 지금 박스 중심선과 하한선이 지금 꺾인 게 없죠? 그죠? 꺾여서 이 밑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하한선 밑으로 들어오면 이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걸 조심하면 돼, 여러분들이. 그걸 조심해. 지금 상승, 그, 5파 마무리에 여기서 싼 거가 나올지, 아니면 이대로 꺾일지, 아니면 여기서 한 파동 더 나올지는 아직 얘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단지 음봉으로 지금 박스 중심선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는 밑에서 하한선이 역할을 해주느냐, 이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하한선이 역할을 못 해준다면 이거는 우위가 꺾이게 됩니다. 꺾이게 되면은 하한선도 같이 꺾이게 되고 이때는 사부가 보지 말라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사실 그 그림이 나와야지 이거는 하락이 되면서 다른 것들이 오르게 된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미래 생명제한이 왜 오른지 아시죠? 그러면 이게 하한선 밑으로가 그렇게 흘러내려야지만이 시장은 전반적으로 다른 쪽으로 돈이 돌게 돼 있다. 그런데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응? 아직도 버티고 있다. 그러나 음봉상으로는 현재 지금 박스 중심선을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밑에 내려오는 박스 하한선에서의 지지가 되느냐, 이걸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보지 말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예 관심을 끄자, 꺼야 된다.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야. 이 종목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흘러내렸을 때 여기서 만약에 다시 올라타는 봉이 있다면은 이거에 대한 쌍고를 내려가는 하나의 그거에 불과한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근데 이런 건 자네는 보지 마. 이게 완파동 아니야. 상승, 우파 다 끝내고 나서 뒤풀이 파동 보지 마. 여기 잘못 걸리면, 여기 턱에 걸리면 뒤진데. 이런 거 보지 마라. 어쨌든 여튼 이거 이해되셨죠? 30분이 흘러갔기 때문에 요거 한 그 박스 아래에 있는, 그리고 그림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림인가. 아래 있죠? 박스 아래 있습니다. 아래. 아래. 자, 아래에 있는 게 느껴지죠? 아래에 있는 거. 그죠? 아래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아래 있어요. 그죠? 아래 있죠? 이거 박스 중심선 아래입니다. 하한선 아래가 아니라. 하한선 아래면 볼 필요도 없고. 이거 아래 있죠? 하한선 아래 있죠? 이런 걸 보지 마세요. 하늘 네트워크스. 하한선 아래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 요거 내려온단 말이야. 꺾였잖아. 그지? 요런 게 잘못하면 뒤진단 말이야. 여기까지. 요런 거 보지 마라. 예? 아무튼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딱 듣고 나니까 이제 이 그림이 보이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거 지금 뱃셀 살아 있어요. 이런 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살아 있죠. 살아 있는데 얘들이 지금 관리하는 게 상한선을 한번 꺾였죠. 꺾였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하한선을 이탈한 적이 아직 없어요. 하한선을. 근데 거래가 줄고 있다. 거래가 줄고 있다. 거래가 줄면서 하한선을 계속 유지시켜 준다면은 요때 하한선을 보지 마시고 재돌파하는 요 있잖아, 박스 지금 재돌파하는 요 양봉이 나온다면 요런 곳은 다시 터닝을 시킬 수 있는 역할이 되냐. 이게 완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1파, 2파. 그럼 3파라고 하는 파동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런 곳 내려오죠. 요걸 지탱해 줍니다. 지탱해 줄 때 요거를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여기서 올라타는 양봉이 나온다면 요거는 N자로 돌리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파동이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뱃셀 같은 경우 요런 것들은 뭐냐, 뭐라, 뭐냐, 이게 뭐냐, 플라잉카죠? 날아다니는 플라잉카. 요런 것들은, 뭐, 기산텔레콤도 봐야겠지만, 요런 것들은 상을 갔었기 때문에, 좀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금, 박스 중에서 아래 있다, 여기에 이제 편성이 돼 있는 거죠. 위에 있어야 더 강한 거잖아, 위에 있어야지. 그지? 요런 것들이 더 강한 거, 현재.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래 내려와 있고, 그러나, 하한선을 깨지 않았다. 그래서 요런 것도 하한선 역할, 하한선 깨면, 그거는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TJ 미디어. 지금 현재 방언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상 갔죠? 상 갔는데, 박스 중심선 위에서 52주까지 뽑았는데, 최근에 흘러내렸죠? 그죠? 흘러내리고, 지금 박스 하한선을 아직 깨지 않았죠? 이게 꺾임 조짐이 아직은 조금 있어요. 꺾임 조짐이 있는데, 하한선을 깨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하한선을 깨면,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이거를 깨면은, 다시 올라타는 봉이 나왔을 때, 상한선을 다시 올라타는 봉, 박스 선을 올라타는 봉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확률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현재 지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종가상으로 바로 다음날 올라탄다면은 이건 52주에 대한 것이 살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물 조절을 하고 안 하고 차이인데 여튼 그런 것도 여러분 배웠으니까 대응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NHM 복수 상가구서 현재 지금 박스 지금 아래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다시 갈 확률이 생긴다. 왜냐면 거래는 주는데 박스 하한선을 깨질 않고 있고 현재 지금 뭐 여기서 여러분들 이 안에서 지탱이 되는 걸 잘 확인하고 다시 올라타는 봉이 나오는지 박스는 다시 올 그런 봉이 이제 뭐냐면 시그널 여기서 이런 재차 데드 골든이 나오는 이런 봉이 되는 거 해당이 돼요. 이걸 보고 우린 엠파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봉이 나온지 체크하시라는 거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지탱하고 있네. 현재 지금 잘 지탱하고 있죠. 근데 지탱하는데 이걸 깨면 안 된다는 거야. 깨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서 요 내려오는 요거를 재돌파하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고 들어간다. 체크하고.
좀더비싸게해도확실하게패턴이만들어지는걸보고들어가야지어설프들어갔다이런데서깨지는거대응못하시면안된다이런식으로된다니까잘못하면이런식으로어 15% 막손실나게물린단말이야다시갔으니까감사한거지다시안갔으면이게이렇게될수도있는거라는거그래서이런곳은가능하면은보지마시고어세력이재차개입된올라탄봉에서만노려라올라탄봉에서30분이넘으면은여러분들도듣는데지루하시니까일단그림만봅시다중앙에너지자요거는보면안돼요깼어요하한선까지같이뺐죠그죠깨면끝났다고했잖아여기서아무리지랄해도깼으면이런식으로흘러내릴수가있다올라가도투두를맞는단말이런식으로할수가있단말그래서이런거를만약에중앙에너지다시관심을가지려면어떻게되냐면이게내려오죠내려옵니다내렸을때이게어디까지빠질지몰라그래서이런봉에들어가는게아니라뭐현재지금1차적인파동에서기준선이세력형이잡아주고있어요현재지금어잡아주고있는데요런가격보다는내려왔을때요박스올라타는봉있잖아요요런게요거깔고요때는요거요걸깔고하는게좋아요깔고어이라인이탈하면끝난것다이렇게생각하고그런식으로접근해야지여기서이미여기서꺾였기때문에조도안먹는다이런거한국에서꺾였어요그죠그죠친구들도사실뭐파동이좀많이나왔죠이게오퍼쌍고가있느냐그차이밖에없어요지금현재친구들도아그지같네주식들하한선깼죠그죠깨면안봅니다오히려올라타는걸봐야돼요이런데서건드는거아닙니다싸보인다고들어가는거아니에요여러분들그렇게주식하는거아닙니다마찬가지입니다깼어요대성에너지도여기서깼어요여러분들이요것만배웠어도이런거를맞을필요가없다는거죠그죠아직전쟁안끝났는데그게뭐가중요합니까차트가깨졌는데깨지면은역별이되는거야여기서정배요여기서역별가능초입일수도있다는거야그리고이런거를건들지말고이걸다시뭐라했어다시갈려면뭘해야돼다시박스올라타는이런봉에서접근이런데서나온후에그렇게관심이가면이런봉이확인하고들어가는거야언제까지뒤질지모르니까주식하는법좀알겠어요여튼그렇습니다 아오늘참여러분들께빡시게공부를전했고어떤식으로전술을짜고어떤식으로해석을하는지여러분들눈높이를굉장히키워주고있는겁니다여러분들고마운건고마운거야어쨌든좋아요구독알람설정도움이되셨으면부탁드리고그리고리플도좀저보고열심히공부했습니다이런식으로리플좀많이달아주시면안되나예아무튼저녁식단맛있게드시고요편한남은시간편한주말되시고내일은영상없습니다좀쉬겠습니다감사합니다불기둥이었습니다아그리고함께공부하실분들은원포인트52오픈톡방검색해서오시면돼요원포인트52숫자입니다원포인트52감사합니다